이번 주 월요일 일제히 하한가에 도달했었던 52주 신고가가 아닌 신저가를 기록했었던 업황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관련 주들인 2차전지 관련 주들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악재가 전해졌죠. 현재 전기차 수요 부진이었던 전기차 캐즘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전기차 포비아로 변환이 되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기차 포비아가 이렇게 극대화가 됐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 인천에서 있었던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800대 이상의 차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불을 완진하는 데까지 무려 8시간 이상이 소요되면서 전기차 폭발과 관련된 공포심리가 극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해당 차량이 주행 중이거나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던 과정이 아니었고 그냥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폭발했다라는 건데요. 나중에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벤츠 차량에 탑재돼 있던 배터리는 국내산이나 해외산이 아닌 바로 중국산 저가형 배터리인 이 파라시스의 배터리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산 삼원계 배터리의 단락이 이번 폭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주행 중이 아닌 주차되고 있던 차량에서 폭발 사고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또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현재 지하주차장에 아예 출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민들의 갈등까지 심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사회적인 갈등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안들이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까지 소비자들은 해당 차량에 어떤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추가적으로 고쳐져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이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기도 하고요. 회사 주차장에는 당분간 가동을 중지한다라고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 못하게끔 막아놓은 사태도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리꾼들 중 일부 케이스들을 확인을 해보면 테슬라 전기차를 계약하고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 주차장에서 전기차 진입을 금지한다라는 공지가 올라와서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산 건데 취소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는 의견까지 올라오면서 인터넷상에서도 감론 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가 확산이 되자 정부 측에서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포비아가 결론적으로는 계약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공포 심리가 확산되면서 전기차 업체들,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의 국내 증시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 현황을 확인을 해보면 2022년대 피크를 찍고 2023년에는 그 전년 대비 1.1% 처음으로 역성장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차 판매 대수를 확인을 해보시면 6만 2천 대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상반기까지만의 이 포함량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전기차 캐즘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사실 신차 효과로 분위기 반전을 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이어지자 결과적으로는 적극적인 홍보까지도 현재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일단 출시 예정인 전기차 모델 라인업을 확인해보시면 GM과 BMW 또 벤츠 마세라티 등 고가의 해외 차량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나 관련법들은 어느 정도 국내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규정은 미비하다라는 게 전기차의 추가적인 판매 대수까지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좀 발빠르게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이달 12일에 대책 발표를 선제적으로 먼저 공개한다고 합니다. 현재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국내에서 단 네 곳밖에 없습니다. 국산차인 현대차와 기아, KG 모빌리티가 있고요. 해외차로는 BMW와 테슬라만 있습니다.
다른 고가의 차량들 모두 해당 차량 안에 배터리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른 채 소비자가 구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인증제를 통해서 실시할 수 있게끔 하위 법령을 정부가 마련한다라고 하고요. 출시 이후에도 배터리 안정성 점검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 정부가 올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종합대책 조기 수립을 해서 원래 내년에 출시하기로 했던 전기차 안정성 보안 대책을 올해로 당기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제조사를 대상으로는 30만 원의 보조금도 동시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개돼 있는 국내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들의 배터리 탑재율을 보시면은 중국산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전반적으로 국산차들은 웬만해서는 국내 SK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지만 해외 BMW나 벤츠 그리고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배터리 탑재율이 월등히 높은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벤츠 같은 경우는 이 단 한 종목만 제외하고 기종만 제외하고 전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 특히 2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차량 같은 경우도 이 엔비전 ASC라는 중국의 저가형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값싼 중국산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중요한 건 벤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럽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의 판매 비중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불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가별로 현재 배터리를 대하는 이 태도의 차이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주별로 스테이트별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배터리 여권으로 불리는 배터리 패스포트제를 도입해서 2027년 2월부터 배터리 예상 수명 등 상세 정보를 담아서 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오는 2027년부터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금은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쪽에서 공개가 됐던 중국의 7월 판매 대수를 또 확인해보면 국내랑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포착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중국에서 판매됐던 친환경차의 점유율이 이제 5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순수 전기차 판매량도 지난 6월에는 9.9% 전달 대비 증가를 보였지만 7월 돼서는 14%, 오히려 더 큰 폭의 판매 호조를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판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7월 말 차량 구매에 대한 현금 보조금을 구매당 최대 2만 위안 달러로는 3,000달러 가까이까지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유독 전기차 캐즘을 넘어서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힘이 도와줄 순 있겠지만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포 심리 이대로 계속 확산이 되면서 전기차 시장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지 혹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